2020년 세계 경제를 관통할 키워드, 정책 불확실성. 수년째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미중 분쟁이나 유로존의 브렉시트 이슈 등 세계 주요국의 정책이 어느 곳을 향할지 모르는 상황 자체가 2020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TF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에프는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대비 0.3%포인트 오른 3.2%로 예측합니다. 다만 이를 글로벌 경기의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선진국 대부분이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며 중국 등 신흥국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을 돌파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2020년 2%의 경제 성장률에 머물 전망입니다. 올해보다 0.3%포인트 떨어진 수준으로 수축 국면에 접어든 제조업 등 미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0월 양국 간 부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 분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며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지렛대로 중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다만 올해 선제적으로 진행된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더 이상의 경기 하락을 막는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은 중심축인 독일의 부진과 브렉시트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영국이 문제입니다. 올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독일 경제는 미중, 미EU 무역 갈등 및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국도 노딜 브렉시트 논란 등 EU 탈퇴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ECB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전망인 가운데 TF는 유럽 지역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을 전년과 같은 1.1%로 예측합니다. 일본의 내년 경제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올해 성장률 0.7%에도 못 미치는 0.4%의 경제 성장률을 2020년에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 10월 단행한 소비세율 인상 여파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에도 소비세율 인상 이후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흥국의 2020년 경제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신흥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은 2017년 이후 경기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내년 역시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구조조정 등 경제 체질 개선, 글로벌 경기 및 무역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 0.2%포인트 하락한 6%의 경제 성장률을 2020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홍콩 사태 등 정치 불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 동부가 지정한 리스크 등이 예상보다 두드러질 경우 성장률 6%의 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른바 모디노믹스 호황을 누려왔던 인도는 올해 좋지 않은 날씨가 계속된 탓에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촌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출범한 모디이기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 같은 재정 확장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내년은 6%대의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TF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세안 5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가 수출 부진은 물론 이 지역의 관광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미중 분쟁 탓에 글로벌 기업 다수가 중국 공장을 이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 국가의 장기적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세안 5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4.9%를 유지할 것으로 TF는 예측합니다. 러시아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1.7%로 전망됩니다. 올해의 1.1%를 훌쩍 웃도는 수준입니다. 푸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경기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 경제는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유가 하락 가능성은 내년에도 러시아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브라질은 현재 국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재정 건전성 정책, 연금 개혁, 공기업 민영화, 세제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혁 정책이 안착하면서 내년 브라질 경제는 올해 대비 1%포인트 뛴 1.8%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TF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 및 상품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율시장의 경우 미국 경제의 상대적 호조로 달러의 소폭 강세가 예상되나 불확실성 요인이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글로벌 투자은행 간에도 예상이 갈리는 등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주요 글로벌 국가들은 2020년 통화 완화 조치를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설 게 유력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국채 금리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50에서 60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원유 수요는 부진한 데 반해 비오펙 국가 중심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유가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F는 2020년에도 세계 경제라는 불확실성의 바다를 항해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TF의 2020년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내년도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다 깊이 있게, 폭넓게 살펴보세요.